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하며 질문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되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경험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자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려 해도, 사람은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싫든 좋든지 간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땅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 배제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는 우리의 선택권한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긴 했어도, 주님을 믿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기로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그런 입장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가진 개인적인 권리와 특권인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선악권을 따먹고서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가운데 감동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다음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 결코 다시는 멸망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그 결정을 다시는 번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다시 그 구원받은 결정을 번복할 수 없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두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선택의 마지막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반역하거나 범죄하고 고의로 신성 모독의 생애를 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돌이켜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며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기를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생애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결국은 구원받게 하신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단 한번 구원을 받으면 품성과 믿음의 영적인 성장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르침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렇죠? 오, 한번 주님을 선택하고 믿었으면, 그 다음 절대로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이, 이, 이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이제 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살죠. 미래 구원이 보장되어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보통 큰 오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 말씀이나 영적인 성장에 관계 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과거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단한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또한단한 번의 선택에 달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세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깨닫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빛과 계속 오는 새로운 빛과. 또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된 거짓, 거짓 안전감을 주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따지고 지나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죄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계명들을 현지에 범하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번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 이것은 당분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히 검토해 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저 제일 마지막 21장입니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용서받고 깨끗이 정리한 자만 들어갑니다. 성품이 죄와 상관없이 변화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자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돼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계속적인 구원의 경험을 하려면 계속적인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 주님에서 우리가 불 예수님께로부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가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아담과 해와가 자기가 선택해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기로 자기의 이기신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산 포도나무에서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마음의 밭이 완전히 주님께 굴복된 것이 아니기에 믿기로 결심했어도 교만과 이기심 또는 세상의 욕심 등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태, 형태, 즉,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 성령으로 가라 엎어진 심령에 뿌려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옥토가 이루어진 자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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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한 부류만 구원받게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그들을이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이시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물러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와 영생은 조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영생과 계속적인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 이야기 있습니까 거기에 이두 왕의 신하 두신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신하는 말이죠 엄청난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왕에게 엄청난 빚을 당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 종은 말이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한 2천만 달러가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일하고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 빚을 탕감하고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죠. 오왕이시오 내게 시간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런 생각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잘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고 나오다가 자기의 친구 왕의 다른 신한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재 돈으로 따진다면 미국 달러로 한 20달러 정도 될까요? 한 20불 정도. 그런데 이이 이 종이 말이죠. 그 자기 친구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 당장. 어,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어, 그는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자기가 그큰 돈을 용서해 준그신하를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한호리도 빠짐없이 다 갚을 때까지 너희는 나오지 못한다. 너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그의 용서를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 했습니다. 이러분 이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그 용서는 조건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3절과 18절 좀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 33장 13절과 18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곧그 중에서 죽으리라. 만일 그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이시요. 아 의인이 말이죠. 의를 행하고 살다가 자기가 어떻게요? 오 자기가 아그 의에서 떠나서 죄를 계속 지으면 그 과거의 그산그 의가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히브리 6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 물론 이것은 한번 실수로 범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그 진리의 길을 떠나서 구원의 길을 떠나서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는 결국에 가서 그의 마음이 원하게 되어서 멸망 당할 것을 설명한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타락의 길을 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박 자기를 두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참감남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나무 같은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구원에서 떠나서 다시 우리가 뒤로 돌이켜 살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린 우리 영혼은 보장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 회개하는 한 우린 주님 안에 보,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우리 구원 받는 선택을 한다는 구원 받는 생활을 살다가 뒤로 돌이켜서 있으면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영생은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분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감을 넉넉히 주신다고요. 우리는 구원 억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렇게 선택해서 한다면 우리는 멸망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존두리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은 조건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십자가를 믿었다고 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어떤 경우 있더라도 난 구원 받는다. 그러한 잘못된 평안 가운데 쌓여서 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의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더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 여러분이시여. 과거 더러운 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제 보장되었다. 그런 생각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오, 영어로 스포일되게 만들 수 있죠. 오, 마음에 거짓 평화를 줄수 있고, 또, 안락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괜찮아, 그래도 내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금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주님을 믿고 한번 구원 얻은자가 멸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굴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로마서 일장에 두나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래 그뿌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말이죠 돌과 산을 깨트려서 푹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못된 성질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죄, 죄의 힘을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을 영생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무조건적인 보장을 가질 수가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지고 주님은 포도,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 양분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과 자기 뜻의 굴복함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포도 나무가 양물을 다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어서 어디에 줍니까? 가지에게 다 줍니다.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빛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받아서 계속 자기에게 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 포도 나무가 무엇을 맺습니까 오, 포도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는 누가 달고 있습니까? 가지가 달고 있어요.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성화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 성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애, 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네들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한번 선택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조건적입니다. 뒷걸음질 친자가 죽을 때 가서는 항상 돌아오게 됩니까? 천만에요. 오 죽을 때 잠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울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울 왕 한때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불순종해서 나중에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회개하려 해도 안 되는 환절자가 보았습니다. 죽을 때병원에서 회개하려고 해도 그가 회개한 경험, 경험을 경험 너무 오래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끙끙 걸다가 죽는 환절자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생활 사십시오. 매일매일 순종하십시오. 물론 순종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내쫓으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한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씨앗이 죽고 새싹이 생기고 자랍니다.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낯을 대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칼로와 섬 근처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소리를 들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적은 고깃배가 하나 있었는데 고기를 너무 잔뜩 씻고 있어서 한 사람을 거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깃배의 주인은 이 구명줄, 그 줄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배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가 밧줄을 붙잡고 있는 한 그는 구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한,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린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악, 마, 천사가 악한 마귀가 될 때도 주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제약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땐총각천녀때 하던 일들을 못 합니다. 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엔 이생활의 제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행하고 결혼에 붙어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 뒤로 물러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잘못 멸망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던 사람도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을 주관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굴복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절한절 한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해서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 게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게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전화번호는 무료 전화 877-704-1004번입니다.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